이번 영상은 걷기 운동만 하시는 어른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짧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지방 사용 능력과 대사성 질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건강적인 측면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을 산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탄수화물을 쓰는 능력 이 능력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두 가지 능력들을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대사유연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사유연성이 좋다는 거는 실제 지방을 에너지원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저강도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쓰면 강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탄수화물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금방 탄수화물이 고갈되는데 그걸 또 다시 로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또 운동 강도를 강하게 줘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냥 탄수화물의 고갈만 커지는 거고 실제 이 지방 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 대사성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강도 운동 능력대에서도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지방을 산화시키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강추합니다. 진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대사성 질환의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지방을 잘 태울 수 있는 능력, 높일 수 있는 저강도 유산소를 추천합니다. 대사성 질환 예방, 우리 함께해요. 유산소 능력의 남녀의 차이점은? 충격받았던 게 아빠 속도랑 엄마 속도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프 상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가족들도 아, 아빠가 그래도 엄마보다 좀 낫게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간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 차이를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초엘리트 선수들을 측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력이 제일 요구되는 뭐 철인 3종 경기라든지 마라톤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남자 여자 데이터가.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여서 그렇고 여자여서 그렇고 어떤 이런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지구력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소성 능력이 이 사람이 그렇죠. 어떠냐에 따라서. 걷기와 조깅의 차이점은?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사실 골프 이제 가르치시고 거의 하루에 막 진짜 많이 걸으시거든요. 엄청 몇천 보를 걸으시고 엄마 같은 경우는 그냥 가끔씩 등산하시는 정도인데 이게 똑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교수님 말씀하실 때 걷는 거는 그냥 생활이다 그때 약간 사람들이 아 보통 뭐 만보 걷는다 이러면은 그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몸이 아니면 뭐 유산소성 능력이 좀 더 낫지 않죠 이런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해석 때문에 생긴 일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공중보건 차원에서 실험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보면 뭐냐면 아예 운동을 하지 않는 좌식 생활이 많은 사람들을 이런 피지컬 액티비티라고 그러죠. 신체 활동 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봤더니 신체 활동한 사람들 훨씬 더 운동 능력이 좋고 질병 또는 뭐 이런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더라 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 보니까 신체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건데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신체 활동, 피지컬 액티비티는 우리가 걷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다 신체 활동이고 엑서사이즈는 조금 다릅니다. 운동. 예, 운동은 우리 몸에 진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거거든요. 많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6km 퍼아워로 걷는 것과 조깅하는 포징을 하고 조깅을 하는 것은 확연히 달라요. 예, 이유가 뭐냐면 자 걸을 때 우리가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걷죠. 근데 조깅을 하게 되면 조깅 포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의 활성화가 걸을 때보다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받는 이 중력의 힘 있죠. 우리가 뛰는 포징을 해서 이 올라가는 이 높이도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깅을 했을 경우에 그 중력의 힘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암만 운동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속도가 자체가 느려도 걷지 말고 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만큼 근육의 활성화가 많이 되면 그 근육의 활성화가 됨으로써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산소를 더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 몸에 산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쉽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더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네. 그리고 지면에서 받는
중력의 힘도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면에서 받는 중력의 힘을 와트 값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와트 값이 또 뉴턴 값으로 또 환산이 돼요. 산소 섭취량으로. 그렇게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똑같은 속도에서 걷는 것과 뛰는 포징을 하고 뛸 때 훨씬 더 들여마시는 산소량이 많습니다. 다음 편은 효율적인 저강도 유산소하는 방법, 심박수로 운동 강도 설정하는 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걷기는 좋은 신체 활동이죠. 그렇지만 걷기만으로는 운동이 충분치 않습니다. 같은 속도여도 뛰는 것은 운동 효과가 정말 다른데요. 우리 모두 느린 조깅으로 몸의 연비 교체해요. 모두 건승하세요.